이계현 감독의 선발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산 골키퍼 김동민, 이윤표, 최포만, 하창래, 최종환, 박종진, 김동석, 한석종, 김용환, 최전방에는 웨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광주FC입니다. 윤평국 골키퍼, 이민기, 이한도, 김영빈, 박동진, 김정현, 김민혁, 여봉훈, 주현우, 완들손, 송승민입니다. 인천 대 광주의 단두대 매치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편에 인천, 화면 왼편에 광주입니다. 저 선수가 보강을 하면서 그런 신마리를 풀어줘야지 됩니다. 예, 중원에서 굴절됐고 김용환 발이 깊었습니다. 깊었어요. 경고예요. 그만큼 수중전에서는 볼 컨트롤이라든지 패스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김용환 선수가 카드 한 장 받았습니다. 측면 최종환 오른발 크로스 좋아요. 때려야죠. 좀 아쉬운 거는 본인이 좀 욕심을 코너킥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어렵게 쳐낸 윤평국 골키퍼입니다. 지금도 위험했어요. 네, 하마터면 또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낮게 연결. 자, 뒤쪽으로 인천 선수는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VAR 비디오 판독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찍어쳤습니다. 송승민 쪽으로 떨어뜨린 볼 완들손 받아냈습니다. 완들손 송승민 슛! 왼발 여봉훈 받아냈습니다. 안쪽으로 돌려 세운 볼 오른발 슛 괜찮아요. 주현미의 슈팅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해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선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패스가 조금 짧았는데요. 빠르게 뜁니다. 김용환! 박동진이 카드를 받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지도자들도 알아둬야지 될 게 이제는 그 비디오 판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항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덜 나와야지 돼요. 네. 뭐 대부분 20초에서 안쪽으로! 지금도 위협적이었어요. 윤평국 골키퍼 정면.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절함에서 나오고요. 투혼, 선수들이 어떤 그런 투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봉훈 왼발 슛! 괜찮아요. 오른발 코너킥 감아 올라옵니다. 슛! 헤더! 떴습니다. 오른발 짧게 연결. 뒤쪽 김영훈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아, 송승민 좋아요. 완들손 완들손 좋네요. 가운데 뽑아내 송승민 김민혁이 올라갑니다. 김민혁 선수의 선택이 중요해요. 왼쪽 주현우에게 해결이에요. 주현우 아크 정면 오른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완들손 선수의 완벽한 지금 그 찬스가 지금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양 팀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인천 대 광주의 단두대 매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오른편에 광주, 왼편에 인천입니다. 왼발로 감아 올려줍니다. 헤더 김동석의 선택. 미스가 나왔고요. 광주의 공격입니다. 송승민의 오른발 정산 정면 약했어요. 주현우 광주의 역습 좋아요. 완들손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완들손 빠르게 완들손 오른쪽에 송승민 늦어요. 완들손 오른쪽으로 늦어요. 송승민 늦어요. 넘어졌습니다. 저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될 수가 없어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한석종의 슈팅.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김정현 오른발 크로스바 위로 벗어났습니다. 오른발로 감아 올라옵니다. 슛! 안쪽 정산이 막았습니다. 세컨볼 이번에 김민혁이 따냈고요. 정산 골키퍼의 마지막 하창래가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 발에 맞고 나갔네요. 내줬습니다. 주현우입니다. 주현우 상대 박스 진영 주현우 접도 들어갑니다. 주현우
넘어지면서 처리 하창래 불점이 됐습니다. 주현우 커브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완달손 뒤쪽 여봉훈 슛! 여봉훈 좋았어요. 정상 펼치 여봉훈의 슈팅이었죠. 그렇습니다. 완달손 선수와 여봉훈 선수의 3자 패스에 한 슈팅 오버래핑 이민기 직접 갑니다. 올라가야죠. 왼발 크로스 낮게 자. 뒤로 주현우 접고 주현우 박사에서 골 벗어납니다. 코너 좋아요. 올라옵니다. 헤더 이윤표 머리 뒤로 아추 한석종의 슈팅이 한석종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지금 마지막 슈팅 차스를 만들었었는데 네. 이윤표가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비어있는 한석종이었습니다. 지금도 떨어지기 전에 발리 슈팅이 나왔어야지 돼요. 이경 감독도 상당히 아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웨슬리가 내주고 뜹니다. 문선민의 스피드. 문선민 뒷공간으로 웨슬리에게 웨슬리 파울을 웨슬리의 파울 좌측에 지금 선수가 없어요. 나상우 선수가 지금 후반에 들어와서 좌우측을 계속해서 흔들어주고 있어요. 좋아요. 크로스 안쪽 오른발 이윤표의 열정. 그런데 이윤표 선수 아니었으면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송승민 선수가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고요. 볼을 받아냈습니다. 측면 뛰는 김진혜입니다. 김진혜 안쪽 바라봅니다.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김용환 슛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가 오늘도 발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비가 지금 버텨줬기 때문에 이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반대편 받아냈던 김용환 한 번, 두 번, 그리고 왼발 슛 가랑이 사이로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가랑이 슛은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길 감독은 와다 카드를 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적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웨슬리의 머리! 골! 지금도 완벽한 콤비 플레이! 그렇습니다. 2대0! 비디오 판독 중이네요. 네. 웨슬리의 두 번째 골에 대해서 업사이드인지 아닌지가 지금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업사이드네요. 네. 업사이드예요. 이런 한 번째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이 완벽하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오른발 감아 올라옵니다. 헤더 슛! 아닙니다. 지금 체프만. 체프만이에요. 놀라운 집중력을 그렇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4분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코너킥. 이번에 뒤쪽으로 여봉훈 오른발 뒤로! 저게 통과가 되네요. 정산이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여봉훈 오른발로 안쪽 투입 완달손의 머리 정산이 잡았습니다. 추가 시간은 못 올렸고요. 이민기의 롱스로인 머리 뒤쪽에 와닿습니다. 여봉훈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여름엔 인천 단전했던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